원수가 된 그의 생각. 집의 규모와 장식물들이 리 홍장의 배경을 짐작해 해준다. 리 홍장은 1823년 고위 관료의 아들로 태어났다. 더구나 그의 아버지는 당대 거물 증국번의 친구였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하급 경비병으로 출발했던 이토 히로부미와는 전혀 다른 신분이었던 것이다. 그는 22살의 나이에 향시에 합격한다. 이후 북경으로 옮겨간 리 홍장은 증국번의 제자가 되었다. 곧이어 1847년엔 회시에 합격, 진사가 되었고 이후 한림원 석일사를 거쳐 편수를 역임하면서 순조로운 관료의 길을 걷는다. 李鸿章考上进士以后呢，首先是担任那个翰林院的这个书记事，翰林院里边的一个官，后来升到这个翰林院的编修。那么翰林院呢，是一个就是这个为皇帝做这个文学侍从的这样一个机构，就是给皇帝起草一些这个一些布告啊，或者做编写一些书籍啊，这样一些。 他是一个就是等于是为朝廷来储备这个人才的，翰林院的这个翰林呢，他的这个社会地位比较高，比如要做大学士的话，必须要从翰林出生，所以在社会上呢比较有地位的。 이무렵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했다. 1851년 홍수전 등이 멸만 흥안, 즉 청나라의 주역인 만주족을 멸망시키고 한족을 다시 부흥시키겠다며 일으킨 태평천국의 난. 청나라의 위기였다. 태평천국의 난이 발생하자 리 홍장은 고향인 안위성으로 파견되었다. 그리고 아버지 리 문안과 함께 향용을 편성했다. 당시 청나라의 주력군은 만주족 중심으로 구성된 8기군. 그러나 이들은 부패해갔고 전투력도 떨어졌다. 8기군의 대안이 향용이었다. 향용就是一个地方上的这个地主组织的武装，有官员啊、地主啊，他们来组织的一些武装，以这个他的这个，比如说他的门生啊、他的亲戚啊。 他的一些这个同乡啊，这样的一些关系组织起来，派一个军官，然后这个军官呢自己来招募这个下面的士兵，用这样的组织方式，而且呢，曾国藩、李鸿章用这种儒家的思想来这个训练这个军队，所以这个乡勇的战斗力呢就要比这个八旗啊、绿营啊要强。 그러나 결과는 좋지 않았다. 초기에 광군에 소속되어 태평군과 싸운 리 홍장이 패배하고 만 것이다. 승승장구하던 리 홍장이 맞은 첫 번째 위기였다. 패전 직후 리 홍장은 스승 증국번을 찾았다. 일어나게. 송구합니다, 스승님. 소식은 들었네. 그러나 한 번 실수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니지 않는가. 내 동생 국전이 강서성에 있네. 거기 가서 합류하게. 증국번의 배려로 리 홍장은 증국번의 동생 증국전의 참모가 되었다. 이후 리 홍장은 강서성에서 맹활약을 했다. 특히 경덕진 파란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리 홍장이 기사회생하는 순간이었다. 이 와중에도 청나라의 굴욕은 계속되었다. 1856년 2차 아편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에게 또 패배하고 만 것이다. 1840년에 1차 아편전쟁에 이은 패배였다. 패전의 대가는 가혹했다. 열강들의 국경 상주권과 아편 무역의 합법화, 기독교 공인과 거액의 배상금 등 청이 수용하기 어려운 천진조약이 체결되었다. 청이 조약의 비준을 거부, 다시 전쟁이 터졌고 1860년 영국 프랑스 연합군이 북경을 점령했다. 그리고 치욕적인 북경 조약이 맺어졌다. 홍치만이 서양과의 관계를 조약에 따라서 이제 그 유지를 하고 서양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근대적인 문물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제 운동을 이끌어 나가게 되고 서태후가 이제 그런 공칭왕의 정책을 지지하게 되면서 이 새로운 운동, 중국에서의 새로운 근대화 운동이 이제 시작될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서구 열강이 외환이라면 태평천국에 나는 내우였다. 10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태평천국의 난. 청은 이 난을 완전히 진압하고 싶어 했다. 1861년 증국번은 리홍장에게 회군을 조직하게 했다. 리홍장의 회군은 증국번의 상군 좌정당의 초군과 함께 강력한 한족 군대를 형성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62년 태평천국군이 상해 공격에 나서자 리홍장의 회군이 이들을 막기 위해 상해로 출동했다. 바로 이 과정에서 리홍장은 상해에서 외국인들을 만났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외세의 진면목을 목격했다. 서구 열강의 힘은 놀라운 것이었다. 대형 전함과 최신식 무기. 서양의 문물은 청나라를 훨씬 앞지르고 있었다. 그들의 실력과 위력. 리홍장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李鸿章的想法是什么呢？大概一个就是说，中国要自强的话，那么首先要。